大家好，我是杭州闪电队的米卡。IDK 阿多拉，저는 IDK 호진이가 이번에 MVP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호진이가 게임 중에 저를 케어를 좀 많이 잘 해줘가지고 그래서 더 과감하게 했던 것 같아요. 원래는 진짜 아도라 주고 싶었는데, 그래서 저희 둘이서도 원래 3세트, 4세트, 5세트 저희가 나오는 거라서, 아, 이거 만약에 0대0으로 지고 있어도 우리가 나가서 역시 파자라고 이제 자신감도 되게 넘쳤고,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재환이 형 줘야지 했는데, 경보 형이 좀 말도 안 되게 싸가지고, 에임이. 그래서 가스비가 MVP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가스비가 今天很就枪法什么都很准，走位也很好，进攻还是觉得黑百合给的压力最大吧。其实队友之间就都说没事没事，就和平时训练赛一样打就行。제가 생각해 뭔가 특별하다기보다는 이제 많은 팀들이 이제 저번 주 경기 한걸 많이 봤었는데 메르시아나 조합을 많이 쓰더라고요. 네, 저희는 이제 이 팀에서 많이 루시우 조합을 연구하고 하면서 저희는 이제 이번 주가 그냥 루시우가 제일 세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저도 저희 팀도 이제 루시우를 플랜 B로 준비를 한 건데 이제 플랜 B로 원래 지고 있으면 저희가 나가는 거였는데 이제 큐오큐 선수와 베베 선수가 아키텍트 선수도 이제 저희 둘을 믿고 그냥 3세트부터 아도라랑 아이디크 쓰자 해서 이제 저희가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다 비슷한 내용이어가지고 네, 일단 그렇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아도라가 리펄 잘해서 준비한 거긴 해요. 그러면 아키텍트 이노랑 그세명 왔었잖아요. 새로 오고 나서 저희가 좀 뭔가 더 과감해지고 그런 플레이를 다 추구해져가지고 저도 거기에 맞추는 플레이를 좀 배웠던 것 같아요. 네? 무슨 제가 봤을 땐 배지가 그리운 거예요. 제가 봤을 땐 배지가 그리운 거예요. 알잖아요. 배지 이러고 하는 거. 아, 배지. 네, 배지가 그리운 거예요, 지금. 그 민호랑 아키텍트랑 큐오큐, 호진이, 그 베베 얘네들이 좀 보이스로 케어해 준다는 콜좀 많이 해주고 있어요. 막 제가 공 있을 때 계속 패킹해 준다 그런 콜도 많이 하고. 같은 선수가 팀에 두 명이 있으면 손해라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미카랑 같이 있으면서 손해라고 생각했던 단 한 번도 없었고 그냥 제가 부족한 부분을 미카가 가지고 있고 미카가 부족한 부분을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뭔가 서로 이득되는 관계라 생각해서 저는 미카를 많이 높게 평가하고 싶어요. 아이디 今天打得很硬，然后打得很好，然后也很秀。사실 제가 정확히 한달 전이죠. 한달 전부터 경기도 나오지 않고 이제 약한 모습도 보이고 이제 오버워치에 대한 번아웃도 왔고 은퇴도 정말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지금 딱한달 지난 지금은 이제 그때랑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제 자신이 이제 오늘 게임하면서 더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이제 제자리는 여기인 것 같고 앞으로도 오버워치 프로게이머를 계속 해야 될것 같다고 느꼈고 이제 많이 걱정시켜드려서 팬분들에게 죄송하다고 말씀해주고 싶어요. 大家记得投币，点赞，受伤，一键三连哦。